다음 단을 보시면 금망이 고와 거차오시든 백성이 문왕의 종고지성과 환약지음하고 거흔흔연 유희세기 상구왈 오왕이 서기 무질병염 하이는 고와갸우하며 금왕이 전려벗차오시든 백성이 문왕의 거마지음하며 견우모지 미하고 거은흔연 유희세기 상구왈 오왕이 서기 무질병여아 하이는 전려벼우하면 차는 무타라 여민통낙야니이다. 여민통낙자는 추호악지심하여 이행인정하야 삼인 각득기소야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거하고 이제 반대 입장에 선 거죠. 왕이 고악 오차 어시든 이제 왕께서 여기에서 북을 치고 그 음악을 즐길 것이거든. 백성이 문 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음하고 백성들이 임금이 즐기고 있는 그 음악 소리죠. 종소리라든지 북소리라든지 피리소리라든지 퉁수소리를 듣고 거흔은년 유희세기 상고왈 모두 다 흔흔이라는 것은 너무 기뻐서 기뻐하는 모습이니까요. 기뻐서 유희세기 기쁜 빛이 있으면서 상고왈 서로 말하기를 오왕이 서기 무질병여와 하이능 고와갸오하며 야, 우리 임금께서 서기 무질병 병이 없으신가 보다. 아마도 병이 없으신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음악을 이렇게 즐기시지? 이게 그렇지요? 똑같은 건데도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징그러. 그러지만은 저렇게 하면 아, 요새 참 건강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저걸 즐기시지. 이렇게 볼수 있지요. 금왕이 전려 멋차오시든 이제 왕께서 여기에서 상향을 하고 계시거든. 백성들이 문왕의 거마지음하고 임금의 거마 소리를 듣고 견 우모지 비하고 우모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거 흐는 연유 희색이 상고왈 모두 다 기뻐하면서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서로 말하기를 오왕이 서기 무 질병여와 우리 임금께서 아마도 칠병이 없으신가 보다. 하이는 전려병 어떻게 저렇게 사냥을 하실 수 있을까? 건강하시니까 산도 올라가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차는 무타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민 동락이 아니다.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민 동락자는 추 호악지 심하야.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이행 인정하야. 백성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미쳐서, 그러니까 인정을 행하셔서 삼인 각득기소야라.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곳을 얻게 한다. 각득기소라는 것은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지요. 그걸 뺏어가는 게 이제 전쟁이지요.